안녕하세요. 덤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IQ블록에서 나온 배트맨 제품인데요. 롤리폴리 해가지고 오뚜기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들어가 발판이 독특한 제품입니다. 자, 배트맨이 드디어 어벤져스에 합류를 했나 봅니다. 자, 블랙월드 돼 있는데요. 네, DC 코믹스 제품인데 어떻게 그냥 어벤져스 해가지고 마블 쪽에 집어넣고요. 오뚜기 블록이 들어있어서 이거 갖고 노실 수 있는 제품이고 DC 코믹스하고 마블하고 골고루 들어있는데 악당은 없고 히어로들만 들어있습니다. 헐크도 없고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. 인데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, 신경질 나, 나 뜯어버려. 예, 헐크처럼. 자, 카드 두 장이 들어있는데요. 카드 품질은 뭐 로키 하나하고 배트맨하고 들어있는데 뭐 그냥 그렇고요. 자, 배트맨이라 망토 들어있고요. 자, 오뚜기 넣어주세요. 오, 골 굴러간다. 쇠구슬이 하나 들어있습니다. 그냥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요. 자. 자, 피규어는 뭐 배트맨 많이 보여드렸는데 자자자자자 배트맨이 또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은 처음 보네요.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요, 배트맨 씨께서. 자, 그리고 팔은 좀 흔들리고요. 손 끼워주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, 자, 프린팅은 뭐 그냥 대충 락자락 별로인 짝퉁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빼주시고 망토는 잘 나왔더라고요. 토르 것도 보니까 망트 하나는 그냥 대충 괜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얼굴 끼워주시고, 자, 위쪽에다가 막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짠짠짠, 배트맨이다. 그리고 배트맨 부메랑, 배트랑 손에다 끼워주시면 되겠고요. 자, 이렇게 하시면 이제 배트맨 피규어는 완성이 됐고요. 자, 요게 그 오뚜기 그 시스템인데요. 오뚜기가 자꾸 3분 카레가 생각이 나네요. 쇠구슬이 들어있어가지고 쇠구슬을 껴주시면 무게 중심이 밑으로 잡히겠죠. 그래서 돌려주시면 뭐 아주 잘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대충 돌아갑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 바닥에다 미니 피규어를 끼울 수 있거든요. 자,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배트맨 씨께서 들어가십니다. 네, 배트맨 씨께서 들어가셔서 훈련을 합시다.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걸 빼주시고 덮개를 레고랑 호환되는 방식인데, 자, 동그란 거 자체는 호환이 안 되겠지요? 그럴 것 같은데, 자, 뭐 이렇게 덮어주셔서 롤리폴리 시리즈, 오뚜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여기에다가 블록들을 이렇게 뭐 키도 하나 끼워주시고 있으신 거, 자, 이런 거 대충 끼워주셔서,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피규어를 끼워주시면, 이런 게 돼서, 돌아가는 오뚜기 배트맨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제품인데, 뭐 제품 자체는 되게 부실하고요. 아직 국내에도 안 들어와서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, 바닥 그 거치대가 좀 독특한 느낌이어서, 희한하네.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가자. 어벤져스로. 난 이제 DC 코믹스하고 안녕이야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